하나님 앞에 사도신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금요일 기독군 모임 집회 시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기독군 모임 집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자리에 강림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산제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통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넘치게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말씀을 우리가 받고 능력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방향받던 이 험한 악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승리하고 아버지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 하늘 놀란 여시사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천천히 찾으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한 절씩 또렷또렷하게 우리 봉독드립니다. 시작. 야곱이 브알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의 제목, 루스더가 베델이 되었더라. 루스더가 베델이 되었더라. 야곱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장자의 그 명분을 아버지를 속여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난 후에 야곱은 엄청난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죠. 다름이 아니라 형이 이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머니 네가 몇 날만 저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 좀 숨어 있어라. 너 형이 분이 풀리면 내가 연락을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참 하루아침에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도망자가 돼서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서 하란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루스더라는 그곳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되죠.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빈 들판에서 그가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빈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 그 마음이 외롭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후회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어두워진 그 밤에 홀로 루스더라는 그 땅바닥에 땅이 침대를 삼고 그리고 하늘을 지붕 삼고 밤 이슬을 이불로 삼아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 삼아 그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잠이 들면 제대로 오겠습니까? 엎치락대치락 하는 가운데 아니 꿈에 갑자기 한 사닥다리가 쫙 하늘로부터 땅까지 서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자세히 그곳을 바라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야곱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혼자 큰 소리로 읊어대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그가 혼자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야곱은 새벽에 일찍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앞에 세우고 어머니가 준 기름을 그 돌 위에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야곱이 고백을 하고 탄식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괜히 나 혼자라고 주위에 떨고 외로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불안에 떨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했나이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나이다.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곳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곳 옛 이름은 루스더라고 하더라. 자, 우리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지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영감을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이 루스더라는 이 지역에 숨겨 있는 뜻은 뭐냐 하니까 곡절이라는 말이에요. 남모르는 사연을 가리키는 거죠. 야곱이
루스트라에서 한밤을 지새면서 우여곡절이 많은 그 루스트라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루스트라 밤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게 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자기가 고쳐서 부르게 되고 그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보면 65번이나 베델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빈들에도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은 바로 하늘문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야곱이 루스드라라는 그 사연 많은 곡절 많은 그곳에서 그가 한밤을 지샘으로 말미암아 그 밤중에 외롭고 불안스럽고 후회스럽고 정말 정말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되니 야곱이 참 깨어 예라나누 배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작게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루스드라의 밤을 지새보지 않으면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환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루스드라의 밤을 지새고 난 사람은 모두가 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60년도 말, 70년도 초에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한국의 남자들이 모두 다 자원을 해가지고 쫙 사우디로 그 뜨거운 지방으로 지금 돈벌이를 위해서 그곳에 자원해서 건설에서 입사를 하고 그거 노동자로 팔려나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국의 큰 대중가요 같은 그 가요가 뭔지 알아요?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지금은 말 못하고 떠나가는 당신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는데 걸음 저 멀리 사라져간 당신을 그리워. 이게요 문주란이 노래인데 뭐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니까 모르고요. 이게 60년도 70년도 그렇게 우리가요 한국의 대중가요를 이렇게 한국의 100년의 역사가 쫙 고스란히 흘러나와요. 우리가 세계 역사나 그 나라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라의 우여곡절, 루스드라의 그 밤을 지샌 모든 흔적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설교는 그 시대의 그래 메시지를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정확한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 나라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연구하면 반드시 그 나라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대중가요사를 쫙 훑어보면요, 그 대중가요 가사 속에 국민들의 애환과 우여곡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주란이라는 그 가수가요, 참 무명한 가수였는데, 그래서 그가 노래를 무명생활 해도 별 신통치 않으니까 그만둘라 그러는데, 한창 이제 막 중동으로 노동자가 나갈 때, 그때 작곡자 한 분이 문주란을 불러가지고, 자, 내가 지금 히트할 수 있는 곡을 너에게 하나 주겠다. 그래가 준 그 곡이 공항의 이별이라나.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지금은 말 못하고 떠나가는 당신을 이제 와서 붙잡아도 소용없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바다가. 왜냐하면 수많은 노동자가 다 공항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이별의 장면, 그곳에 이 노래가 쫙 나면 전부 흐느껴, 공항에 있는 사람은 전부 그냥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한국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문주란 씨는 그냥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공항의 이별 하나를 가지고. 그 시대에 바로 가수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바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루스드라를 겪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저 형식적이고 무늬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노릇만 하지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만남이 없잖아.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기독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다. 아멘. 하나님이 구만리 장층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말아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이 닫혀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왔음에 어둠이 다 물러가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면 여러분은 어두웠던 모든, 아팠던, 그 캄캄했던, 정말 힘들었던 그 모든 심령에 담고 있는 어두운 것들이 순간에 다 사라지므로, 이 밤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야 정말 세상을 한번 살아볼 만하다, 신바람 난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생활하니까,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문지방만 뱉으는,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신앙 생활이 재미가 없어, 예배가 재미가 없어, 설교가 재미가 없어.
아, 테레비 보는 게 낫지. 뭔, 그, 어? 금요일 같은 날, 황금 금요일인데, 뭐하러 교회가 앉아, 코리 따그네가 앉아.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내가 더 심한 이야기 하고 싶지만, 조금 참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만나봐.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분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놀라운 그 확신,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세상 것을 다 준다 그래도 예수와 바꿀 수가 없어. 그 사람 입만 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아멘? 아멘이십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수박 거달기. 아니, 뭐, 목사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천국 있는 줄 알고 교회를 다녔더니, 뭐, 천국은 보이지도 않고, 개뿔이나 계속 그냥 어려움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뭐 핍박만 당하고 아이고 몸만 피곤하고 그까이 교회 뭐하러 다녀. 그리고 뭐 하려고 그렇게 감신자 노릇을 해가면서 뭐 새벽기도 잠 안 자고 새벽에 나가 앉았고 그런다고 밥이야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루스드의 밤을 지내본 사람, 루스드가 베델로 변화된 이 산 체험을 한 사람은 절대 절대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어. 죽으면 죽었지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따라해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 아멘. 그건 뭔 이야기?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앞에는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참 유명한 선배 목사님들을 그 간증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세계적인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17살에 루스드라 그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남들에게 이야기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뭘로? 폐병으로 인해서. 17살 먹은 그 학생이 폐병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는데 하나님을 그때 만나서 베델로 변화되고 나니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락교회의 한경진 목사님 아시지? 그 목사님도 간증집을 읽어보면 그분도 루스드라의 밤을 지나는데 그분도 폐병으로 인하여 사망선고까지 받았다가 그 폐병에서 고침을 받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엄청난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이름 불러도 모를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도 모르는지 말든지 하여간 그런 분이 있다는 것만 알고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어떻든 김창인 목사님도요 폐병으로 루스드라는 그 밤을 지내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김 목사님께서 충형교회라는 그 대통령을 그곳에서 탄생시킨 김영삼 대통령을 그 목회를 하시게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루스드라의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찢어져.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다 찢으시고 찢으셨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취향대로 꿰매서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물질로도 찢으시고 건강으로도 찢으시고 인격적으로도 찢으시고 모든 걸 갈기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하나님이 취향대로 다시금 하나하나 짜맞춰서 마치 한 벌의 옷이 탄생하듯이 미싱으로 둘둘둘 박고 그걸 다림질하면 멋있는 한 벌의 옷이 탄생되듯이 하나님의 손길에 잡혀서 찢기지 않으면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여러분 유튜버니 설교가 홍수시대가 돼가지고 이상한 주의 종들이 그건 종도 아니지 사입이 가짜놈들이지 이것들이 전부 천국이 천국이 이상한 그런 천국을 만들어 놔가지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중간에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지점만 가면 그것도 그것도 우리의 안식처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 늑 빠진 인간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홍수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냐? 아니 그냥 쉬엄쉬엄 놀아가면서 그냥 아니 내 시간 날 때 교회 나가주면 되고 아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면 되지 뭐를 그걸 먹도 못하고 자도 못하고 그런 짓을 하느냐? 인기가 좋은 거예요. 막몰려. 왜?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 떼가 몰려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시대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그 영의 눈을 열고 잘 봐야 됩니다. 자 야곱이 보십시오. 야곱이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남으로 태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형과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돼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먼저 나오려고 막 힘을 쓰는데 아니 형이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니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야곱이 형의 발목을 탁 붙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곡절이 많아요. 야곱이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 모르는 사연이 많아. 그런가 하면은 어떡하든 형이 가진 장남의 근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그래 네가 우리 가정의 장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너 형에게 저 산에 가서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고 오면은 그 별미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너 형 에서에게 축복기도를 해준다고 하니 그거 축복기도 끝나면 너 다 끝난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 저 산으로 사냥하러 간 사이에 네가 아버지 앞에 가서 형이라고 소개해봐. 어머니가 코치란 거예요. 어머니가 야곱 혼자의 머리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했다가는 축복은 커녕 저주를 받을까 봐 난 두려워서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축복은 네가 받으라. 십자가를 어머니가 대신 걸머지고 야 이놈아 걱정 말고 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와라. 염소를 잡아왔는데 평상시에 남편인 야곱에게 그 식성을 잘 아니까 그냥 입에 쫙쫙 맞도록 최선을 다해가고 그냥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제는 야곱아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에서라고 해라. 아이고 어머니 안 돼요. 우리 형은 털이 많죠. 그 이놈아 그렇다면 염소 잡은 거 털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또 팔목에다가 전부 염소 가지고 붙여 가지고 돌려 보내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네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예 오늘은 이상하게 짐승이 잘 잡혀 가지고 빨리 왔습니다. 그래 참 이상하다. 너 음성은 들어보니까 동생 야곱의 음성인데 그러면 나 한번 팔을 만져보자. 팔을 냈다 내미니까 어머니가 염소털을 팔에다가 붙여줬으니까 오 털이 또 보슬보슬 어 이건 보면 이상하다. 팔은 보면 그래 에스가 맞는데 너 음성을 들으면 야곱이고 예 모르겠다. 그냥 축복기도를 냈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복기도를 받고 형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아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야곱이 그 장자의 근한을 가로챈 후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야 너 또 왜 왔냐. 아니 조금 전에 다 너 에서라고 해서 내가 다 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 약삭 마른 동생 야곱이가 내 장자의 명분을 탈취해 갔구나. 그래서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막 기회를 보니까 어머니가 딱 중간에서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래다가는 두 아들 다 잃을 테니 야곱아 빨리 도망을 쳐라. 외삼촌 집에 가서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하는 가는 길에 바로 루스더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고 그 사연을 안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루스더라를 통하여 베델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믿음생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루스터라와 같은 그러한 곳에 정말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인생이 만나야 베델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평탄한 신앙의 사람, 굴곡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죽자 살자 기도하지 않아요. 죽기 살기 목숨 안 걸어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교회 가는 것이고 중심적으로 인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섬기는 이런 자기대로의 신앙이 흘러버리고 마는. 그러나 루스더라를 통과해본 사람은 절대 자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가 설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안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체험해보지 않으면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디가 있어. 그러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미 목사도 루스더라는 그 어둠의 골짜기에 그 골짜기를 통과해보니까 베델의 하나님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내 마음으로 체험하라고 나니까 이건 습관적인 신앙생활 눈가림하는 쇼하는 믿음생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왜?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나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날 내가 내적으로 체험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감히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진짜 하나님 있냐?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죽어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루스드라의 그 밤을 지새봐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쇼 못해. 뭐 강신자니 뭐 예수에 미쳤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미쳐도 좋아. 강신자라 그래도 좋아. 독재자라 그래도 좋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만이요. 아멘. 뭔 인간들의 여러분 그 마음에 맞추고 인간들의 눈을 의식해요. 물론 도덕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지만 그러나 도덕을 택할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래 백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지. 아멘. 그런데 우리가 루스드라의 밤을 지내보지 않으면 지새보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몇 프로나 되냐 이 말이야. 몇 프로나. 참 얼마 전에도 조사기관의 그 발표를 보니까 참 쇼크를 그냥 쇼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 교인을 생각하고 그 안에 몇 분이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봐요. 몇 프로나 될까요? 30%? 아이고, 30%만 되면요. 이 지금 애틀란타가 이 모양이 되질 않는다니까. 바다가 썩지 아니하고 오염에 물들지 않은 것은 염분 몇 프로 때문에? 몇 프로 때문에? 놀랬지. 염분 0.3% 때문에 97%가 썩은 물, 오염된 물을 0.3%가 정화시켜주므로 모든 바다의 식물이 살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다의 생선들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지상의 교회에 정말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0.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교인 가운데 두세 명. 1,000명이만 몇 명? 예? 1,000명이만. 20, 30명. 왜 계산을 못하죠? 딴 거 계산 잘하시면서. 뭐 돈이 얼마 이러면 그냥 막 할 텐데 왜 버벅거리십니까? 만명 교인이 모이면 몇 명?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10만 명 모인다고, 5만 명 모인다고, 2천 명 모인다고, 1,500 명 모인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1,5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소금의 염분의 역할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니면 사람 많이 모았다고 그 목회가 성공한 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요새는 여러분 설교에 그냥 맞춤형 설교하고 맞춤형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메시지만 자꾸 계속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론은 다 빼버리고 상금론 다 빼버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막 모여.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제가 헛소리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하늘나라 천국들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 천국 가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 안 와. 예, 저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옛날에 같은 소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립니까 여러분? 이거 속만한데요. 세상이 12번 100번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 바꾸는 걸 자꾸 바꿔. 강단에서 현혹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전, 주님의 몸된 제단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는 문화센터로 전부 바뀌어가지고 문화행사로 전부 모이는 거예요. 문화행사. 주일날 예배가 아니고 문화행사로 모이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여기 죄송한 말씀을, 이거 유튜브 나가도 괜찮아, 애틀란타 천지에 그냥 왔다 갔다 뭐하고 뭐하고 한다는 사람 치고 한인들 치고 아무개 장로교에 안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주일날 딴짓하고 댕기는데 집사님 어디 교회 다녀? 이래 물어보면 예 아무개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개뿔이나 교회도 안 가면 참 그 또나게나 거기에 장로입니다. 아이고야 놀고 있구나.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장로가 주일날 딴짓하고 댕겨? 어찌 집사가 딴짓하고 댕겨? 아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소리. 나는 내 신앙관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숫자 노름은 포기한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 가서부터 한국에선 저도 몰라가지고 젊을 때는 별짓 다 하고 부원 강사 생활하면서 막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제가 89년도에 경기도 평택에서 교회를 개척을 딱 하는데 개척 멤버가 몇 명 온 줄 알아요? 개척 멤버가 380명이 왔어. 몇 명? 개척 멤버가 380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개척 예배로 개척 예배 드리려고 축하하러 오고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민 목사님 개척이 아니고 이거 중형 교회인데요. 경기도 평택에 그때 3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몇 개 안 됐어. 중형 교회인데 뭐가 개척입니까? 자랑이 아니고 그때만 해도 종횡무진으로 대한민국의 이 교회 저 교회 기도원마다 다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병든자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 이러니까 막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몰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턴을 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분들 가운데 거듭난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이 몇 분 되겠냐. 다 병 고치고 남편 취직하고 또 자식들 뭐 잘 되고 육신적인 모든 문제 그것만 보고 왔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 보답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와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어야 되냐. 강단에서 내려다 보니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성경의 말씀처럼 큰일 나겠구나. 제가 다 틀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간증입니다. 사랑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고. 부원 강사를 16년 했으면 여러분, 부원 강사는 첫째, 인기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줘야 돼. 메시지를 지금처럼 뭐 0.3% 구원이 어떠고 뭐 이런 소리 하면 인기 떨어져. 여러분 교회만 나와서 교회만 완전금에도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나온 사람 저런 사람보다 얼마나 여러분 훌륭하십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면 아멘, 여러분 축복 할렐루야 난리납니다. 난리나.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야 이놈아 넌 지금 뭔 짓을 하다 왔느냐? 큰일 나죠, 여러분. 아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마세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 교회생활을 하루를 할지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감격에 은혜에 복받쳐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고 보답할 길이 없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봉사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 잘 안 해. 내가 알아다.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부흥 강사 16년을 했으면 울렸다 웃겠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겠다 지갑 돈 다 털어놓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재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부흥 강사를 가고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금반지 뭐 보석반지 일부러 시계 번쩍번쩍하는 금시계 차단을 위해서 나부터 부흥 강사가 빼겠어. 헌금 바구니 가져와. 헌금 집사 그거부터 탁 넣어. 그러면 성도들이 순진해 하고 다 빼놓. 그리고 내가 부흥에 맞추고 갈 때 야 재정입사 이리 와 내 거 가져와 임마. 그거 다시 차고 가는 거예요. 다음 교회로. 이 정도로 여러분 재주를 부릴 줄 모르면 누가 모이겠어. 아니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교회가 건축하다가 헌금이 모자라가지고 부흥회 한다는데 보나마나 뻔하게 또 돈 거둘라고 부흥 강사를 외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모시고 왔죠. 요 성도들이 더 잘 알아. 그치 여러분. 더 잘 아는 선수들만 모인데 그 선수를 정말로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헌금을 되게 하려면 수가 몇 수가 높아야 돼. 그치 여러분. 그 수가 없인 절대 안 돼. 그 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미목사야. 여러분 내가 바보가 아니야. 바보라서 뭐 교인 몇 명 데리고 이렇게 여기서 목회하는 줄 알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분을 모셔도 진짜 되기 하나님의 양을 쉬고 싶은 마지막 저의 목회의 소원이기 때문에 숫자 노름하지 않아요. 떠날 분은 떠나시고. 그런데 떠난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봐도 진실로 목사님처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목사님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것만 알았으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기도 해줘 전화로. 그것만 알았으면 됐어. 근데 성도들이 다 알아요. 아 여기 가짜 목사다. 여기 진짜 다 알아. 다 아시지? 여러분도 다 알잖아. 그런데도 편하려고 우선 육신이 편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민마을 목사를 따로 올라가면 육신이 심각 피곤해.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그냥 붙들어다가 금요 집회가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어떤 사모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참 그 교회 가서 몇 번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요 설교만 조금 줄이고 한 시간 내로만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 마치고 그랬으면 내가 매주 갈 수도 있는데요. 아이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 안 하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소리 안 하고 그 소리 했지. 사모님 그래도 한 시간 줄여서 세 시간 하다가 두 시간 합니다. 눈이 동그라졌어. 그래도 한국에서 반가해달라고 하는 거를 지금 두 시간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러고 말았어. 더 이상 뭔 소리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50분만 넘어가면 예배가 50분 넘어가면 몸을 비틀고 막 가방 들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건 뭘 의미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때우는 걸로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는 이 현실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루스터라를 이제 베델로 만들어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자,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참고하면, 야곱아, 이제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니까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처자가 이렇게 많이 딸려 있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어떻게 이 처자를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1장 10절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 돈은 내가 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거부가 되는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 계시가 뭐예요? 너 외삼촌 욕심이 많고 똑똑하니까 그 외삼촌을 반대로 이용해가지고 네가 얼룩얼룩한 그 양떼들을 전부 출해가지고 너의 몫으로 얼룩덜룩한 그 무늬의 양이 나오면 전부 달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서 코치하는 대로 야곱이가 외삼촌에게 그렇게 제의를 하니까 외삼촌이 형제를 만났다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양떼가 엄청나게 많이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주셔서 그 양떼들을 소떼들을 이끌고 많은 종을 이끌고 지금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정말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위험한 길이 많으니까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호위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고백하기를, 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하여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32장 24절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변까지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먼저 보냈던 종들이 달려와서 주인이시여 저 이제 주인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주인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급해서 그냥 그 약복강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해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형과 하의를 이루고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아니하고 짐승들의 우리간을 먼저 짓고 그리고 베델을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긴다고 하는 그 야곱이 까마득하게 다 루스터라를 잃어버리고 그는 숫곳에서 진을 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을 그 딸을 그곳 추장 아들에게 급탈을 당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 야곱아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거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이제 앞에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냥 형들이 팔아먹고도 죽었다 그러고, 그래 야곱이 절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그 야곱이 사는 것 털도 없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아들이 총리 되고 7년 동안 그냥 막 풍년 드는 걸 전부 쌓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곳으로 이주를 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줄 모르고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7번씩이나 야곱의 인생에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그 야곱을
지켜주신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동행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곱이 우여곡절을 다 겪고 루스드라를 거쳐 베델로 가서 수많은 사형과 낭패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지만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는 여호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을 루스드라의 그 사연만은 정말 정말 어려운 그러한 곳에서 베델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 루스드라와 같은 그 인생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바로 베델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루스드라를 통하여 베델을 아버지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도 겹치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루스드라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듯이 저희들에게도 베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펼쳐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